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4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원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건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바울 선생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여기에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만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흠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건 말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한다. 열렬히 흠모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모한다. 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흠모한다. 사랑과 사모는 항상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좀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사모는 더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흠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빌립보 교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사랑만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당신을 흠모합니다. 주야로 사모하고 흠모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빌립보 교인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만 보아도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아무하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전화를 걸어서 아유 잘 있었냐, 아이고 또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서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랑하고 사모하는 친구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 굉장한 기쁨이죠. 내가 정말 이상적인 아내하고 같이 산다. 굉장한 기쁨이죠. 내가 참 늘 하루 종일 늘 서로 만나봐도 지치지 않냐고 좋은 친구. 참 큰 기쁨이죠.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친구가 어디 계시며 우리의 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큰 기쁨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사의 기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슬픈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의 샘근원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아내, 내 이웃,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왔다. 굉장히 바울 선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야 행복하지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급으로 머리에 쓰는 관 아닙니까? 면류관 올림픽에 베를린 올림픽에 1등을 하고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큰 영광의 관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머리에 상급으로 쓰고 다닌다. 우리의 이웃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남편 정말 좋은 남자다. 내 자랑거리다. 면류관 자랑이다. 우리 남편 머리에 가시관이다. 아, 내 아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면류관이다. 내 아내 가시관이다. 가시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제 우연히 KBS 일본 테레비를 보는데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오는 주연이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복스럽게 생긴 여인인데 지체장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죽자 사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결혼 못하니까 지체장애자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자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 남편이 완전히 지체장애자로 상지팡이 짚고도 겨우 몸을 끄는데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상당히 건강하고 키도 크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뿅 가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뿅 간다는 거 참 난 희한하더라. 그거 보고 내 생각으로는 뿅 안 갈 것 같은데 저 지체장애가 되어서 무슨 교육이 있나 직장이 있나 그렇다고 뭐 몸이 건강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뿅 가버렸다. 사람이 뿅 갈 수 있으면 좋다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리아크를 끊는다. 그 지체장애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길거리에 채소 장사하고 리아크를 끌고 다닌다. 그런데 리아크를 끌면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길거리에 리아크를 끌고 채소 장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냐. 나는 즐겁다. 그 리아크를 끌고 가다가 대학교 같이 다닌 선배를 만나고 그래도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직접 말하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리아크를 끄는 것이 내가 뭘 부끄러울 것이냐. 기쁘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은 그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뭘 고생스럽게 생각해요.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으로 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면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자유의 하늘 아래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껏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인가, 이거 여러분 큰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휴전선 바로 저 북쪽에, 우리 엎드리면 코 닿는 휴전선 저 북쪽에 같은 대한민국 동포인데 그들은 공산치하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믿다가 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바로 엎드리면 코 닿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 귀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거 귀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 자유로운 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터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어 1200만 성도와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이 이곳에 살 수 있는 이런 자유의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우상천지입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잘 살지 몰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동남아시아를 생각하십시오. 중국.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잘못하다가는 체포당하죠. 오늘도 신문은 상해 가정교회 목사가 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에 보니까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힌두 무슬림 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목사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이 살해를 당했는데 당신이 일을 합니까? 남편은 주를 위해서 살해당했지만 남편이 돌보던 양무리를 내가 흩어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 남편의 유지를 쫓아서 그 양무리를 내가 돌보아야 된다. 그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런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동 이슬람교 국군에서는 어디에 감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추방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자유를 얻은 것이 불과 백수년 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원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한강 건너 저 절두산에 그 한 장소에만 해도 3천여 명이 목베임을 받아서 한강물에 던져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그 다음 일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많이 당하고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 강토는 우리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강물같이 흘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투쟁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덕분에, 조상 덕분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만일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교회가 어디 있으며 기독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풍지박산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고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신앙 자유를 가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국군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선생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서는 것 반대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주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야지요.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와도 굳세게 서야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또 온다고 그냥 자빠져버리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므로 한결같은 신앙에 굳세게 서라.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풍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이단이 생기는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많은 우리 순복음 교인들도 그분이 지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처음 듣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자빠진 사람들입니다. 자빠진 사람.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됩니까? 그런 모독적인 은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제3계명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이요 어디 감히 그것을 넘봅니까? 인간이 자기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루시퍼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어디에 감히 하나님께 자기를 견줍니까? 그것이 새로운 진리라고 귀를 기울이고 중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빠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만 자빠진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까지 처자빠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서야 돼요.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짧은 세월 동안 예수 믿어왔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나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가 천부라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자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다 뒤졌습니다. 뒤졌다는 말 쓰기도 아까워요. 어디 감히 신성을 모독합니까? 신성을 모독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지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해 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진리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굳게 신앙에 서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이와 같이 주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세운 것 아니에요. 사도장사 루디아가 바울 선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크게 부흥 발전했는데 그 교회에 열심으로 같이 주의 사업을 했던 유디아 자매님 순두개 장로님,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유디아 자매님과 순두개 자매님이 있었는데 아, 이 두 자매님이 양대 산맥으로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교회가 자라는데 헌신했는데 그만 파가 갈라졌어. 교회가 두 여성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을 파벌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우상 숭배죠.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현신 아니고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리디아의 집에서 생겼대요. 지금 또 소리가 왜 저래? 그런데 두 여성인 요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님의 헌신으로 크게 교회가 세웠는데 그만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밖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주장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높이면 안 돼요.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찌든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껴놓고 내 이견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셈이 들면 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효성스러운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어쩐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을,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부모에게 때를 쓰고 달라고만 하고 부모에게 근심시키지만은 좀 자라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안 시키려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교회 파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파벌이 생기면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하나님께 근심을 시키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을 근심시킬 바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난 조용기 목사가 강단에 섬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손 들고 강단에 안 서도 좋아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절대로 안 되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요디아와 순두개 자매님이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니 주의 종인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근심시킬 때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그를 보낸 주님께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때문에 희생을 많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때문에 큰 고통 겪었어요. 그 독생자를 내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은 못 돌릴 값에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효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없이는 안식화지지만은 또 여성들이 자꾸 말을 물러내므로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대개 교회도 보면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굳건히 선 장로님 뒤에는 굳건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그건 내가 체험해보고 이제 확실히 알아요. 장로님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뒤에서 자꾸 간섭하고 참수하는 부인이 있는 장로님은 삐뚤어지요. 부인에게 안 휘어잡히는 남자 하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젊을 때는 좀 더 큰 소리 하는 남자들이 많지만은 40대 이후가 되면은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부인에게 꼼짝도 못해요. 특별히 악한 사람이면은 부인이 시킨대로 해요. 부인은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연머리 송사가 무섭다. 백연머리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깎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말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달라지요. 열 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 말은 어떤 사이냐?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열 번 찍혀서 안 넘어갈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충성스럽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열심히 받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부인이 된 그 집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건전해요. 움쩍도 안 해요. 왜? 조금 잘못하다가 부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당신 그런 데 가입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아세 귀도 기울이지 마라. 안 기울인다니까.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에게 내가 혼난다. 아주 쫙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들이 세우고 여성들이 무너뜨립니다. 그 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성들이 세우고 여성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남자들은 앞에서 설치지만은 그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건 여성들이 조정을 해요. 남자들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들의 힘이란 나라를 흥하게 하기에도 망하게 합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여성들의 도움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여성들의 도움으로 망합니다. 어떤 훌륭한 우리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요 장관은 그 부인 땅 투기 때문에 자리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 무섭다고. 그러니까 요사이 젊은 남성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참 두드러지는 문제가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많은 우리 여성도들이 아들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장가를 안 가니까 장가 가면 요사이 여성들에게 휘어돌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시집도 또 안 가려고 그래. 직장 얻어서 내 편안하게 살지 뭐 남편 정도로 하겠니.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
새로운 변화가 다가와야 돼요.